다음은 기업들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성과급의 산정 근거와 기준을 임직원들에게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성과급 지급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성과급 체계 개선을 두고 노사협의회와 논의를 했다고요? 네, 삼성전자는 최근 있었던 노사협의회와의 올해 임금단체 협상에서 성과급 지급 체계를 개선하기로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성과급 산정 근거와 기준을 임직원에게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에는 성과급 지급률과 지급일 정도만 사전에 통보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연초에 사업부별 이익 목표와 진행 상황, 그리고 이에 따른 성과급 산정 기준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임직원에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침이 공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설명을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임직원들에게 이미 사내 공지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개 시기나 세부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 기자,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대규모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알려졌는데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많았나 봅니다. 네,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의 실적을 토대로 목표치를 넘은 액수에 따라 또는 실적별 등급 분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 목표치나 등급 분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서 그동안 노조에선 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 2월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만들면서 이 성과급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이 지난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사실상 폐기하고 지난 2월엔 독립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과급 체계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당초 연봉의 50%가량 지급했던 반도체 사업부의 지난해 성과급을 29%로 절반 가까이 줄였고 생활가전 사업부는 22%까지 깎았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 직원이 지난해 성과급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